지금 스타트업 CEO이시자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하나만 고르신다면? 당연히 스타트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우주를 뛰어다녔던 그놈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고박사다. 지난번에 부록 찍은 후 영상 보고 그놈한테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안 보고 왔다면 일단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놈이 뭐 다른데 이력서 쓰러 간다고 말했지만 장난이죠. 그놈은 창업이라면 모를까. 창업의 비밀이 여기 있다던데. 고박사 조심해. 창업도 눈 뜨고 코베 있는 일이 허다하다고. 이 내용이 전부 소설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이게 정말이야? 아무래도 직접 물어봐야 되겠어. 여기다 이걸 넣고 이걸 뚫어놓고. 어? 여기가 어디죠? 네, 안녕하세요. 여긴 궁금한 연구소 H입니다. 작가님, 구독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켓 패러독스의 저자 최정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로켓 패러독스라고 이게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는데요. 고 박사도 우주선 타고 오다가 로켓 여러 대 봤는데요. 작가님 혹시 그 안에 계셨나요? 어쩐지 좀 낯이 익어 보이시는데. 제가 일반적인 인상이 아니라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로켓이 왔다 갔다 했다면 아마 그 안에 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신간 로켓 패러독스 제목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로켓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빠르게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을 의미해요. 거의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 올라갈 때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힘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 하나로 올라가는 방향 안에 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로켓 패러독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로켓 패러독스는 어떻게 쓰신 책일까요? 원래는 사실에 대한 얘기, 제가 경험한 얘기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책은 그래서 제가 겪은 실화 내용이거든요. 근데 로켓 패러독스는 소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겪은 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책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쓰신 로켓 패러독스도 소설이긴 하지만 사실 기반으로 쓰신 책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360페이지 중에 얼만큼이 사실 기반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기반이긴 한데요. 일반 소설책이랑 다른 내용들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도요. 내용에 개연성이 없으면 좀 쓰기가 두렵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정말 발생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제 경험의 일부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0% 20% 정도는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거 누구 떠오르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실화랑 가상이랑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8대 2 정도? 8대 2. 네. 사실이 몇이죠? 사실은 2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설이니까요. 와우. 지금 스타트업 CEO이시자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하나만 고르신다면? 당연히 작가가 좋죠. 와우. 당연히 좋아요. 직원들 눈 감아. 코박사다. 왜 작가가 더 좋으세요? 글을 쓰면서 저 혼자만 창작을 하고 온전히 제가 할 수 있지만은 회사를 운영하는 건 저만의 일은 또 아니거든요. 직원도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제 힘든 일도 많죠, 사실은. 그러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책은 언제 쓰시나요? 다 시간을 내쓸 수 있어요. 직원들 눈 감아. 난 나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네. 부지런하시네요. 그러면 등장인물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책 읽으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너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야,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주변에서 한 번씩은 봤던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을 보실 때 주인공과 그 공동으로 창업한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의 관계를 잘 보시면서 가면은 많이 보던 건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회사 대표님 이러지 않을까? 내 친구가 이러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아는 인물들의 개연성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나 명대사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명대사는 네. 책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면들은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갈등이 점화가 되면서 이 주인공과 악역을 하는 분들 그리고 공동 창업자 분이랑 다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매우 사실에 가깝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하고 어떤 내용일지 정말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궁금한데요.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나 뭐 스타트업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인 궁금한 연구소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열심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로켓 패러독스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조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알잖아요. 창업의 내용들을. 근데 미디어에는 좀 아름다운 얘기만 나오고요. 결과적인 얘기만 나와요. 이제 그거는 거의 홍보기사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 궁금하신 분들 보면 좋고요. 요즘 애플 TV나 다른 OTT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크래시드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 없나? 꼭 스타트업 몰라도요. 제가 내용 쉽게 썼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약간 해석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적인 얘기가 궁금하다면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책 읽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나 인사이트 아니면 생각들 항상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재밌고 인사이트 많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님을 직접 소환해서 알아본 화제의 신간 로켓 패러독스 아래에서 책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랑 도서 증정 이벤트 내용을 확인해봐. 그리고 오늘 작가님 만나보니까 고놈이는 당분간 궁금한 연구소 H에 집중하려고 고 박사가 계속 나오려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눌러줘. 알았지? 그럼 안녕!